사실 어떻습니까? 좀 편견 가지고 계셨던. 일단 국회의원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뭐 보좌관 네. 하고 얘기하세요. 아, 이렇게 들어가시는 아, 그런 분들 같은 느낌도 좀 사실 없잖아요. 정정현 씨 뭘 막 쓰시네요. 이제 의원님들이 어디 뭐가 좀 대답을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신데. 그리고 정준하, 일단 보좌관이 막아. 근데 정준하 씨도 이렇게 매니저가 오신 분은 가끔. 저는 그렇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막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매니저가 막으려고 하면 아, 저는 제가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막 이러시던데요. 아, 제가 어째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가. 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왜 억울한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하시죠. 자기 동네 의원님을 찾아가세요. 서초로 도와주겠어요? 예, 예. 아 서초예요? 서초 나 서초요 지금. 지금 택시 같은 방향으로 서초! 서초! 아니 다시 탑시다. 요런 편견들을 좀 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섯 분이 또 뭐 할 얘기가 좀 있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 하시는데 네. 많이 오시면 저는 오히려 기쁘던데요. 만약에 하루에 네. 3만 명의 모임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네. 박 의원님은 차는 쪽 같죠? 여기 사진처럼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 지금 무한도전 보는 시청자들이 네. 다 갈 수 있어요. 네. 네. 무한도전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네. 국회의원들이 네. 그렇게 많이. 그러면은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가서 그냥 뭐 인터넷으로 신청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가서 인터넷으로 궁금해서 뭘 신청을 해요? 이게 무슨 개방이 방송? 아니 이거 자 노는 사람 되게 SNS에 좀 하시니까 가도 됨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이응지읒 하는 거예요. 네 이응지읒. 예. 각 개인 의원들의 SNS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민원의 날 같은 것들을 정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청취하고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가장 큰 특권은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입니다. 그 공적 권력을 4년 동안만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그 주인은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일 잘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나쁜 짓 하는 몇몇의 정치인이 전체 정치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치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고 혐오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 플라톤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으로부터 지배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적어요. 이런 거 좀 적어요. 그게 저예요. 끝없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만이 나의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것. 그것을.